부절. 네, 다음은 어, 제가 다리 쪽 이따 하겠습니다. 아우, 몇 번을 바꿔야 돼 이거를. 아우.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데드리프트 한 150, 160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 어깨야. 아우 야. 암. 어르신 오셨습니까? 시신, 들어가자. 아니 시신이 부패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뭐야? 참기름을 콧구멍 사이에 바르고. 아~ 이거 왜 발라? 아 시신 냄새가 소화번을 포로. 아 뭐야 이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이고. 아니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본 사건은 조선시대 실제로 벌어진 의문의 사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다. 1901년 전라북도 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무능한 남편 이경선과 술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부인 장씨가 살고 있었다. 서로를 못마땅해 하던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얼마 후 여보! 남편 이경선이 석가래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놀란 부인 장씨는 옆집에 사는 이광숙의 도움으로 남편을 끌어내려 보았지만 이경선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이모 씨.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갑작스런 이경선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마을.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도 부장 둘은 네? 어서 저 부인을 신문하거라. 에, 아유. 괜찮아요. 여기 앉아도 돼요? 아, 형 관에 왜 앉습니까? 관에 죄송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죽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몸은 매우 비안하여 술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책상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매우 가난해서. 아 가난하고. 술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 술? 근데 이 양반은 혼날 도박이랑 술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고. 무슨 도박이었나요? 뭔가요? 네? 뭐죠? 거더 부장들은 네. 똑바로 신문하지 못할까? 알겠습니다. 광숙이는 어디 갔어요? 제가 이광숙입니다. 아 그래 광숙이? 빗자루 좀 와봐. 그렇다면 너는 저 부인과 어떤 관계? 남의 일에 관심이 좀 많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 뿐입니다요. 그래서 내린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묻으려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아니지. 어떻게든. 신고를 해야지. 사망신고 몰라? 어?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 모릅니다. 저기 종사관님. 뭔가 조사를 해보니 석연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검시해보자. 저 시신을 검시하는 오작인이 현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직급이 가장 낮은 고졸 둘이 의생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실시합니다. 빨리 하거라. 예, 헝겊을 걷어버리거라. 아이고야. 허! 이 놈은 필시 눈이 안 좋을 게다. 아이고야. 하! 안경 또 벗어야 돼? 야, 쟤 진짜 안경 벗으면 대박이야. 아무것도 못해. 야, 안경이다. 빨아 먹거라. 옳지 옳지 잘한다. 만약 자액사라면
목에 흔적이 있을 터이니 그렇지. 목부터 살펴보거라. 오! 뭐 있어? 진짜 목에 두 줄이 가 있습니다. 자액사라면 목에 사람 인자로 보이는 형상이 있을 텐데 줄이 두 개가 있다니. 아하. 참으로 이상하고. 저기 이놈의 몸도 좀 봐보거라. 배가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배도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배도 멍든 거 아니야 저거? 복부가 청록색인 게 이상하옵니다. 시신을 뒤집어 봐야겠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짐이 되는구나. 그래. 바위를 벗기거라. 바위를 벗기거라. 진짜. 벗기거라. 빨리! 어쨌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아우. 다 벗깁니까? 아. 자, 그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래가지고 얘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열어? 열어보거라. 진짜 엽니까? 열어보거라! 진짜 열어? 진짜 엽니까? 자, 항문을 열고 생김새가 어떤지 확인해보거라. 열어봐. 야! 너! 진짜 나 못하겠어. 이 시신은!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를. 지금도 항문을 열어서 봅니다. 현대 법의학에서도 항문을 당연히 열어서 보는데요. 증수문헌록에 항문을 열어서 보라는 구절이 있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때 이제 항문을 보는 이유는 소화기관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 자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문을 봐라. 이건 굉장히 좀 현대법의학에서도 유의미하고 과거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항문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어참 이상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 죽은 자에게 따로 들은 바가 없느냐? 셋내가 듣기로는 저 옆에내가 약방주인 박사건이랑 아무 뜻도 없더라. 뭐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포졸들은 이 시신을 포도청으로 운반하고 포도부장들은 당장 약방주인 박사건을 체포해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우! 하나, 둘, 셋. 어우야. 어우야, 안 되겠어. 어우야, 너무 무거워. 내가 그쪽으로 가볼게. 야, 잠깐만. 미안합니다. 저거 소리. 이거 좀 땡겨야 될 것 같아, 사실. 다 좀만 땡길게. 오, 희한한데? 좀만 더 땡길게. 좀만 더. 야, 이거 희한한데? 오, 희한한데? 희한한데? 오케이. 아, 둘. 아! 야, 떨어뜨려, 큰일 난다. 이거 진짜 큰일 나, 여기 떨어뜨리면. 어, 야. 오, 틀리면 안 돼. 가자. 이놈 잡자. 약방이라고 하지 않았어? 예, 약방 박씨? 약방 놈이 여기 있죠? 여기다. 응, 여기네. 내 놈! 박사건이! 어서 오세요. 어? 야 어디? 아이씨. 어? 야 어디? 아이씨, 야 도망가지 마. 야 어디로 도망가냐? 아, 나 철저히 도망가네. 어허. 야 이씨, 큰일 났네. 아이, 그냥 조용히 들어가냐 볼 걸. 아이. 포도 부장을 뛰게 만들어? 너 잡히면 혼나? 형님. 아, 저놈이 또 저쪽으로 와. 아이씨. 뭐라. 내 이름! 내 이름! 자, 내 이름! 야, 나 약 사러 왔어, 약 사러! 야! 좀 잡아! 야! 좀 잡아! 야! 잡아! 저거 안 쓰고? 잡아봐! 잡을게. 잡으라고, 씨! 잡았다! 잡았어. 우리 잡았습니다. 그래, 내 동생. 꼽고. 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니오. 박사원님, 괜찮아. 가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아, 씨, 녹화인데. 야, 너 취소해. 빨리빨리 취소해. 네. 가서 얘기하자, 가서. 어? 어우, 야, 씨. 지금부터 포도 부장들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포도 대장 어르신께 자세히 아뢰거라. 이 죽은 사람이랑 이 여자랑 부부인데 어저께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제 몸에 달고 죽어있더래요. 저놈이 옆집 사는 놈인데 와봤더니 죽어있어가지고 같이 목매 단 거를 이제 끄집어 내려가지고 묻으려고 묻어주려고 하던 찰나에 이 포졸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아까 온 거거든요. 정사관, 포도 부장들과 함께 시신을 잘 살펴보거라. 예, 아까 똥꼬까지 다 봤는데 뭐 좀 그래. 포도 대장님도 똥꼬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 포도 부장은 의생과 함께 지금 은빈녀 검시를 시작하고. 부상들이 은빈녀에 대해서 비상과 만났을 때 화학 반응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은빈녀를 왜 사용하냐? 비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소와 황화합물입니다. 당시에는 그 비소를 정제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비소에 황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황이라는 거는 은과 만나게 되면 검게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상흔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곡살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직접 넣어보시겠습니까? 아, 그럼 내가 넣어야지. 깊게 넣으신 다음 입을 닫고, 입을 닫고. 뚫어서 밀봉을 한 다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 이거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이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안 변했네? 아니, 거보십시오. 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 독이 비상이 아니라면 색깔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사옵니다. 아, 은으로 독을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네? 방제법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야겠구만. 방제? 그럼 지금 포졸들은 닭을 잡아오거라. 어? 뭐요? 닭? 6시에 시작하라. 닭으로 하는 건가? 깜짝 놀랐어. 처음에 은으로도 안 되는 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으로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그런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임상 실험으로 했나? 아, 되겠죠. 흰쌀밥을 사망한 사람이 입안에 넣고 한 3,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밥을 뺍니다. 그 다음에 닭에게 먹인 다음에 그 닭이 죽게 되면 입안에 어느 독극 물질이 아마 포함돼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반개법이라는 법을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쌀에 독이 묻으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네. 빨리 잡아와라. 아, 미치겠다. 야, 이거 어떻게 잡아냐? 어우, 야, 난 못해, 못해. 나 못 잡아. 아, 통째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닭을 들고 생닭을 갖고 와야지. 아, 생닭 진짜 못해. 근데. 나 진짜 못해. 진짜 못해. 못해. 아, 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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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형님, 이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넣어봐라. 응. 어. 미치겠네. 빨리 안 하면 너무 나을 것 같아.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오, 야, 씨. 아, 하지 마, 하지 마. 무서워. 하지 마. 하지 마. 먹어. 먹어봐. 밥 먹는다. 불에도 밥 좀 다 했네. 좀만 놔둬봐. 여기다 또? 저 닭이 살아있으면 독이 없었던 거고
죽으면 독 있는 거 아니야? 어? 센세가 센세한데?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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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어? 야, 이상해. 비틀댄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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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닭이 살아있으면 독이 없었던 거고 죽으면 독 있는 거 아니야? 어? 센세가 센세한데?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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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어? 야, 이상해. 비틀댄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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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살이 분명하구나. 아닙니다. 박사관이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전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저런 못된 것들을 만나. 당당 저 연놈들을 목에 쳐넣어라. 아, 나리 한 번만 봐주세요. 어서. 네. 뭐, 정말 놀랍고 새롭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닭이 갑자기 뭐 휘청거리다 쓰러지는 거 보니까 괜히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닭이 먹게끔 하는 것도 진짜 그 당시에나 가능했던 일이지 전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부임한 첫날부터 독살 사건을 수사하느라 고생 많았다. 근데 한양에서 경치가 가장 좋다고 손꼽히는 압구정에서 자네들 분영식을 열어줄 터이니 먼저 압구정으로 가 있거라. 압구정을 가 있어요? 압구정을 모르느냐? 압구정 여기 수환이가 잘합니다. 대장님. 로데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 뒤따라 가면 어서 가게. 먼저 뵙겠습니다. 잘 알지? 알지, 형님. 그래, 오늘 해포 좀 풀자.